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그리고 행복한 소식, 비타민 같은 소식을 모으고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반가운 소식은요, 이겁니다. 이명웅이 나훈아급의 존재감을 갖는 가수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완이 보도를 했는데, 뉴스완 연예TV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권노해만이라고 하는 작곡가가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자, 권노해만 작곡가 겸 가수는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973년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50이고요, 키가 182cm고요, 그리고 그룹 달뜨는 감정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NU 아트볼륨이라고 하는 곳에 기획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학력은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작곡가 겸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장윤정, 송가인, 정동원, 작곡가 권노해만, 뭐 이런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권노해만 작곡가 겸 가수인데, 전문가입니다. 가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명이 무명 시절에요 함께 활동했던 선배 가수예요. 이 전문가가 볼 때 이명웅은 나훈아급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훈아급으로 가요계의 역사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트로트 가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명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명웅은 한국 트로트계의 새 계보를 만든 가수다. 이명웅 신드롬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명웅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명웅은 한국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요, K-트롯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렇다면은 이명웅의 매력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요, 권노해만 작곡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웅 씨는 일단 호감 가는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호감 가는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나 말, 눈빛 등 태도도 좋다. 이명웅 미담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도도 좋은 거예요. 눈빛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발음도 명확해서 가사 전달력이 뛰어나고 음정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다. 그러면서 외모, 자세, 가창력 등 여러 요소를 두루 갖춘 팔방미인 가수이기 때문에 나훈아급 존재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작곡가들이 이명웅에게 노래를 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대세 가수가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래 잘하는 가수가 많다. 이명웅만의 장점이 뭐냐? 이명웅은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글로벌 가수이면서 토탈 가수다, 레인보우 가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영상은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에서 막 힘있게 열창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면 너무 아름답고 감명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를 융합한 이명웅의 장르를 창조한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가사 전달력이 뛰어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완 연예TV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권노해만 작곡가 가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반가운 소식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또 미담이 나왔습니다. 가수 이명웅
군대 후임의 제보가 또 나왔다. 미담이 나온 거예요. 백골부대의 임병장은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다. 본인이 좀 늦게 이렇게 군대 입대했는데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줬다라고 하는 군대 후임의 제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미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뇌성마비 축구단에게 축구화를 선물한 그런 미담도 나왔었고요. 자, 이게 임용웅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저께는 포천에 있는 고향에 있는 친구의 결혼식에 이렇게 평범하게 참석했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따뜻한 성품의 사나이다. 친구들 결혼식에 모두 갑니다. 부산에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축가를 불러서 또 화제가 됐고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임영웅인데 이렇게 고향인 포천의 친구 결혼식에 이렇게 직접 평범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임영웅의 모습도 엊그저께 나왔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무명 시절 인연을 챙기는 톱스타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보도는 자, 이겁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4월에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이 1위를 탈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4월에 브랜드 평판 스타 부분에서 그동안에 2위였는데 1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뉴진스가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였는데요. 스타는요. 전체입니다. 체육인, 연예인이 아니죠. 예능인, 그리고 가수, 배우, 모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스타들 중에서 임영웅이 1위를,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웅이 1위를 탈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이렇게 함께 있네요. 자, 볼까요? 4월에 임영웅이 1위를 했고요. 3월은 임영웅이 2위였었어요. 그리고 2월도 마찬가지로 2위였고요. 그렇게 임영웅은 3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뉴진스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했는데 여기 스타 부분에서는 4위를 했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임영웅이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방탄소년단 그리고 아이돌 걸그룹 뭐 모든 걸 제치고 임영웅이 최고의 스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요 한 보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과 관련해서 틀린 그림 찾기가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제11회 가원차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했던 임영웅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보면요. 5개가 있다고 해요. 5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달 오늘이 5월 1일인데요.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월 28일에 임영웅의 최초 단독 리얼리티 예능이 방송되지 않습니니까? 자, 그래서 5개의 숨은 그림 찾기. 5회 걸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5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요. 하얀 것이 이쪽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 귀에 이렇게 꽂은 것이 이렇게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고요. 그리고 왼손에 이렇게 단추가 하나 있고 여긴 두 개가 있고요. 세 개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두 번째 단추에 보면 여기 하얀 게 있고 여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찾았나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목걸이에요. 왼쪽에는 목걸이가 있고 왼쪽에는 목걸이가 없게 이렇게 다섯 개 숨은 그림 찾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노해만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죠. 가수 겸 작곡가가 임영웅은 그동안에는 이제 나훈아급의 대형 가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가요계가 판단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임영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 이렇게 선배 가수이자 전문가인 권노해만 가수 겸 작곡가 이렇게 설명한 유튜브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웅은
나훈아급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가수다. 그리고 앞으로 케이트롯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가수 임영웅과 관련해서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